그리고 보단 미세분의 1.4 얘를 인쇄를 해야 돼. 얘랑 비슷하게 생긴 공식이 세 개짜리가 그 옆에 보면 있죠. 인수분해 공식 여기 있네요. 그죠?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3abc는 뭐다고? 해봐봐요. 세 개의 합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생긴 거 AB, BC, CA 얘 이 두 배만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A제곱이 두 개 되잖아요. 그죠? 그죠? B제곱이 두 개 되고 C제곱이 두 개 돼서 이 안에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되고 2를 곱해줬으니까 2분의 1을 빼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공식까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세 개 합의 제곱 마이너스 3abc였어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거. 아, 목이 아프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만 틀려요. 보호가. 그 말은 뭐예요? b만 마이너스라는 거죠. 지금. 맞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공식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야. A 더하기 A 더하기가 아니라 A 더하기인데 지금 B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응?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에다가 그죠? 여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기가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하잖아. 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마이너스면 틀려지는 게 이 B가 들어있는 얘네 두 개의 보호가 틀려지겠네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지? 어, 그러면 다 맞죠. 응? 얘랑 또 똑같은 게 뭐라고? 2분의 1을 뽑아내고 A-B 더하기 C가 되겠고 이 안에 두 배씩 돼가지고 어떻게 생겼다라고 그랬어요. A-B의 제곱 더하기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인데 지금 B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돼? B-C가 아니라 어떻게 돼? B상에 원래 여기 B-C의 제곱이죠. 원래는 그죠? 원래는 저건데 B가 뭐예요? 마이너스 B로 들어와야 되죠. 맞아요?
이 마이너스를 다 제곱시키면 얘랑 같아 틀려. 같아요. 얘는 뭐랑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죠? 얘랑 곱해도 플러스고, 얘랑 곱해도 플러스고, 얘랑 곱해도 플러스고, 얘랑 곱해도 플러스라서 얘랑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답은 얘예요. 외워서 이거 바로 써야 돼요. 이렇게 답을 두 가지로 썼어요.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그 다음 문제. A의 3승, B의 3승, C의 3승이 안 보이고 3AB-1인 거 보니까 얘 C의 3승이 마이너스 1인가 보다. C가. 그지? C 값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얘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원래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AB인데 C 대신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AB가 되지, 이게? 아, 그 공식이구나. 그죠? 그 공식이구나. 그러면 요거 바로 써도 되지. 두 개를 바로 쓸게요. 응? 응?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C제곱이에요, C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뭐랑 마찬가지예요? 얘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맞아요? 좀 이상하다.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C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C가 마이너스 1이죠. A가 뭐예요? A예요. 그지? 얘는 뭐예요? 그냥 플러스 B가 되죠? 얘는 뭐예요? 플러스 A가 되지? 맞아요? A 먼저 쓰는 게더 이쁘겠지? 그지? 아니, 마이너스 AB가 있네. 마이너스 AB 쓰고, 그지? 그냥 1 저기다 쓸 거야. 상관없어. 그죠? 2분의 1을 뽑아볼까요? 2분의 1을 뽑아볼까요? 2분의 1. 어떻게 돼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인데 C가 이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예요. C 마이너스 A가 A는 그냥 이거죠. 맞아요? 그거의 제곱이에요. 이거 괄호가 좀 이상하죠?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이 중괄호하고 대괄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랑 마찬가지야? b 더하기 1이죠? b 더하기 1. 그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a 더하기 1이랑 같은 거죠? 아, 이게 두 개짜리, 마이너스 두 개짜리는 플러스랑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그죠? 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해가 가죠? 공식을 외워야 되는 문제. 자,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만큼이나 배웠어요. 뭐 이래. 그죠? 문제는 저렇게 생겼어. 조금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2를 봐야 되겠죠? 2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3, A가 뭐야? 2x, B가 뭐야? 3i, C가 뭐야? 1이야. 얘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값 맞죠? 9, 2, 18이죠? XY, 그지? 똑같죠? 아, 이제 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2x 더하기 3i 더하기 C가 될 거. 아, C가 아니라 1이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2x의 제곱, 2x 가로치고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더하기 2, 3y의 제곱이니까 9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마이너스 AB 졸려? 6XY 그죠? 6XY BC 마이너스 3Y 3Y 더 곱하기 1 그지? BC 마이너스 BC 3Y 마이너스 CA 1 곱하기 2X니까 마이너스 2X 그죠? 끝. 답이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줄까? 심심한데 우리 더 써줘야 돼요. 2분의 1도 들어가는 거 써줘야 돼요. 그죠? 이거 어떻게 쓴대? 자, 중괄호 써주고 일단 a-b ex-3i의 제곱, 그죠? 더하기 b가 3i죠? 3i 마이너스 1이지, 그지? 1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굿. 뭘더 바래? 이거면 됐지. 그죠? 쉽게 했어요. 하나 더. x의 3승. 한번 써줘봐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2, 3은 6 해서 6한 다음에 X, Y, Z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쓰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써주면 돼요. X 써주고, 마이너스 2Y 써주고, 마이너스 Z 써주고.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썼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지? 그 다음에 이 앞에 거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4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z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a, ab, 마이너스 ab,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값이지, 그죠? 이 x와 이 EXY가 되겠죠. EXY. 그 다음에 BC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값일 거예요.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EYZ. 그지? EYZ.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할 건데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값이 될 거야. 뭐예요? ZX가 되죠. ZX. 그지? 맞아요? 끝. 하나 더 2분의 1짜리 2분의 1 뽑아내 보자. 여기 두배 해준 거야. 두배 해준 거야. 그지? 두배 해준 거야. 두배 해주면 어떻게 돼? x-x- 얘가 x잖아. 그지? x-y의 제곱이에요. x,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뭐,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지? x 플러스 2y가 되지? 맞아요? 맞잖아요? 더하기. 마이너스 2y. 이거 마이너스 이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에다 2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나요? 맞아요? 더하기. 마이너스 z 마이너스 마이너스 x예요. 그죠? 얘는 어떻게 썼어? 얘는 이거 이렇게 쓰나? 이거 이렇게 써줘요? 얘도 이렇게 써주나? 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 뭐랑 같냐면, 얘는 뭐랑 같냐면, 어떻게 해줘도 같아. 얘랑 같아. 제곱하는 건 같아.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은 제곱으로 나오지, 그지? 가운데 거 어떻게 나와? 4, YZ 나오지, 그지? 이거 똑같지? 같은 거야. 얘는 뭐랑 같아? 얘랑 같아요. 알겠지요? 응? 제곱이 있어서 같은 거야. 제곱이 없으면 틀린 거야.